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하. 테스트 소리 테스트
하나, 둘, 셋. 아, 이게 또 소리가 안 나가네. 소리가 안 나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아이고, 시작했네요. 또 방송한다고 신경 못 썼네요. 네, 우버파, 지금. 네, 굉장히 빠른 팟입니다. 지금 시작 시간 10시 48분. 아이고, 말을 한다고 신경 못 썼네요. 죽어버렸네요. 아, 지금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시간을 재보니까 오늘 한 우버팟만 8번인가 10번째 한 것 같은데 20분 안팎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우버팟은 네, 지금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방송 나오는 거 들으면서 게임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오타를 쳐요. 이렇게 바보같이. 아, 엄청 빨리 죽죠? 네, 네팔님 다섯 개부터 채우고 바로 갑니다. 지금 벌써 네팔님 두 개 채웠고, 그냥 무시하고. 소리가 잘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전 방송 나오고요. 핸드폰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소리 잘 나오네요. 마이크. 아, 또 더럽혀진 묘실 가셨네요. 썩소에서 다섯 개 안 치우시고 여기 아마 이벤트 몹 잡으러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바바 운수 부두 저 서리법사 공속 서리법입니다. 데미지는 저는 4만밖에 안 되고요. 저의 목 임무는 그냥 얼려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얼려주는 것만. 4만 4천 보이시죠? 20백 천만. 네. 보시면은.
극대화 피해가 67%, 버프 키고, 공속이 3.04. 뭐야, 60, 100, 1000만. 아, 이거 44,000 갖다 뭘몹 잡으라고. 몹도 못 잡아요. 저는 그냥 얼려주는 것만 하고. 예. 이런 팟 하면 저는 그냥 죽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좀몇번 하니까 여유가 생겼는데, 타 주소도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 버려야 되는 거. 아, 드디어 꽁설 한분 들어오셨네. 네, 이벤트 하러 오셨네요. 이벤트로 지금 네팔님 채우려고 오신 것 같아요. 원래는 썩소에서 보통 하는데 이분이 일부러 지금 여기 온것 같아요. 스킬이, 공격 스킬이 뭐 요거 하나 마력 돌게 봐라. 나머진 버프입니다. 버프 그냥. 예, 이런 거뭐 얼려주는 거. 공속이 아뭐 공격력이 안 나오니까 얼리는 역할밖에 못 해요. 조금 이따 우버 잡는 걸 모습을 보면은 엄청 빨리 잡는 걸 보이실 거예요. 물론 그 정도쯤 다 하실 수도 있고, 솔직히 아닐 수도 있고, 제가 평균적으로 해본 결과로는 한 아무리 빨라도 한 25분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평균 원래 기본 어느 정도 한다 싶은 분들은 10마 여기 10레벨 불족 10레벨이고, 아이고 놓쳤다 이거 하나 4개째인데. 좀 여유가 있긴 한데, 또 언제 또 불려갈지 몰라서. 아, 또 불려왔어요, 또. 네, 또 여기 왔네요, 또 여기. 아, 귀찮은 애들인데, 얘네. 인프. 몹이 지금 잡는 속도 두 분의 바바님들이 선망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선망질을. 막다 버리고 가요, 막. 쓰잘데없다고. 저는 막 주워서 앵벌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쓰잘데없다고 버리고 가요. 여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된답니다. 지들이 알아서 오니까, 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아유, 이거 뭐예요? 안 녹아, 안 올, 안 얼어, 안 얼어. 저 죽겠어, 이러다가. 예, 빨리빨리 오지, 이것들이 오늘따라 걸음이 느려가지고 그냥. 무지 눌러야 되네, 무지. 지금 녹는 거 보세요. 악의 집행자. 에, 제 모조가 아마 버프 없이 아마 600대가 좀 넘을 거예요. 아, 못 주워 왜. 줄, 늘 데가 없어.
67, 3.04, 모저가 600대, 668대에 748, 749가 하나 있네, 번개 저항이. 시간이 엄청 빨리 빨리 돌기 때문에 얘네들 잡을 때는 죽지 않는 자 바로 뒤에서 되도록이면 저 뒤에 있는 애에 가까이 가지 않게끔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좀 뒤에서 약간 빠져주는 게 좋답니다. 어차피 주변에서 얼기 때문에 저도 제 스타일은 원래 항상 법사들 먼저 죽이거든요. 근데 엉뚱한 팟은 법사가 아닌 다른 저 뒤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우버는 법사를 먼저 죽여야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막 그 보스 왕이랑 그 법사, 아유, 또 잡혔다. 잘못 잡혔다.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 잡는데 뒤로 빠져서 쳐야 돼요. 그래야지 안 잡힙니다. 다시,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1막 왕 있잖아요. 1막 왕은, 아, 진짜, 걔가 제일 싫어요, 저는. 여제 때문에, 마법사, 그, 여자 법사 때문에. 다 깨부셔야 돼요. 깨지도 못하게. 깨서 자리 좀 만들고 싶은데 깨지를 못하게요. 팔아먹든지 어떻게든. 아유, 벌써 반피가 돼버렸네, 그냥. 항상 법사 먼저 잡고 있으면은 왕은 옆으로 옵니다. 그냥 얘를 먼저 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바바들이 광역이기 때문에 저 선망이 주변에 있다가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아이, 마녀 어디 갔어? 불박지로 지금 왕을 먼저 잡고 있죠. 저는 무자비한 마녀를 얼리고 있고, 아시겠지만 마녀가 중간중간 그 무적이 될 때는 잠깐 빠져주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타이밍이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레이저 자꾸 맞으면은, 예, 지금 이럴 때 살짝 빠져줘서 이게 좀 리드를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아, 나 저거 싫어요, 저 날개. 아, 이렇게 지금 저 무적인데 지금 빠져줘야 돼, 뒤로. 그래야지 되는데, 아, 지금 또 죽겠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좀 뒤로 빠져서 좀저 같으면은 기다렸다가 했을 텐데, 요번에는 좀 실패네요. 원래 이렇게 다 죽질 않았는데. 안 죽어. 네, 이렇게 다 몰살당한 적이 오늘은 처음이네요. 저만 맨날 죽었는데 오늘 왜 그랬죠? 금방? 갑자기 둘이 막 죽어버려가지고. 아, 아까 방패가 아까워. 일단은 돌려서 저렇게 죽어도 한 명만 살아있으면은 돌려가지고, 아이고 또 죽겠다. 제가 지금 모적 다야가 초정밀막이 좀잘안 들어갔나봐요. 아까 제가 오토 아니죠, 뭐죠 그거? 저는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직접 제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가 있나봐요. 가끔 잘안 맞아 타이밍이. 됐고, 잠깐 빠져주라고 하네요. 그냥 이제 이 지금 무적이 됐는데 주변에 몹들 먼저 치고. 아, 저 흡수가 잘 돼줘야지 되는데. 왜안 돼? 스킬이 안 올라와.
일단 선망으로 무자비하게 때려잡고 있습니다. 어? 뭐야 또. 왜 티티하라고 하지? 리더가 티티하라고 해서 티티했더니 타이밍이 영안 맞아요. 아, 피가 안 차, 피가. 지금 때려서 피 채워야 돼, 적생으로 지금. 피를 빨면 피가 차줘야 되는데, 피가 안 차가지고 답답해요, 지금. 그래도 빨리 녹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또 빠지네요. 11시 2분, 한 45분쯤에 시작했나요? 아, 또한번 누웠다, 갑자기. 저거, 저, 나비들, 아, 저거 진짜. 얘네가 제일 귀찮아요. 우버팟 중에서 얘네가 제일 짜증나요. 다른 애는 하나도 안 까다로운데. 순삭당하기가 십상이어서 저, 아, 나비 때문에 한, 요번에는 죽지 않았으면은 2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느낌이 20분은 좀 넘긴 것 같아요. 네. 아, 이 모든 원소 저항이 너무 좋아서 이거 깨기가 너무 아까워요. 네, 지금 다시 리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아까는 수다 떠느라고 좀 있다고 했는데, 11시 5분. 11시 5분. 그러면 한 30분 안에 끝나야지 평균이거든요. 한 2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만약에 잘 하면은, 제대로만 하면. 아, 이거 깨기가 아까운 게 있어서. 어우, 또 누웠어요. 이게 잘못 눌렀네요, 제가. 한 방에 당했어, 한 방에. 분명히 이거 키고 들어간다, 들어갔는데 안 눌렸나 봐요, 저. 마력 값 없이 아까 안 눌렸었나 봐요. 누른다고 눌렀는데. 어디 갔어, 이 몹이? 뭘 잡는지를 못 봤네요. 안 잡고 그냥 가시려나?
예, 그냥 가시려나 보네요. 저만 허접해요. 저 빼고 다 전문가 분들입니다. 우버파 전문. 저는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얼리기만 할줄 알아서. 사람이 없어서 그냥 꼽사에 낀 거예요. 잡혀왔어요. 다른 전업전에서 캐스트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좀 얼리라고. 하나도 못 죽고 왔어요. 쓰잘데없는 거 버릴 건 아주. 아, 진짜. 한번 좀 제대로 좀 시험 하고 싶은데 시험 하질 않는 팟이라서 바빠요. 항상 그렇지만. 아우, 엄청 빨라요. 빨라서 그냥 뭐 주술 수도 없고 그냥 귀찮아요. 인벤이 꽉차 있어서 죽기도 귀찮고. 아, 바보분들 드디어 이분 54만 3275 이분들 랭킹일 거예요. 이버 린드님. 예, 46만 1249. 들리시죠? 아이고. 아, 이거 또안 눌려, 또. 키가 잘안 눌려요. 제 키보드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일단은 바바분들은 한 분이 거의 60만 가까이 되는 것 같고, 50몇만이었고, 한 분이 40몇만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랭커로 알고 있고요, 두 분. 저는 뭐 랭커에 끼지도 못하고, 저 치즈버거 님도 거의 굉장히 센 법사예요. 부두술사죠. 지금 운수하고 계신 분, 그분도 굉장히 셉니다. 아, 아이고, 잘못 봤다. 건드렸다. 빨리 가야 돼요. 가라. 그래. 저런 거안 먹어요, 그냥. 이런 팟할 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자리만 지키고 제할 일만 해주고 와요. 이분 26만이네요. 보이시죠? 26만. 아, 린드님이 지금 100렙짜리 캐릭인데 46만 1249 공격력. 41만 5900? 어? 아까 뭐죠? 저것 때문에 그런가? 딜이 내려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버프 켜져 있었나 본데. 41만 5900. 46만. 두분다 46만이네요. 예, 일단 두분다 40만은 넘네요. 아, 또 녹이는 앤가? 하여튼 이분들이랑 하니까 엄청 빨리 잡는 것 같아요. 아, 목걸이라도 주워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말고. 아. 네, 순들이 잘안 나오겠네. 아까는 뻥들이었나 보네요. 뻥들이어서 한 60만까지 나왔나 보네요.
잘 아시네요. 저는 솔직히 게임 그냥 천천히 하는 캐릭이라 그렇게 막 많이 몰라요. 이거 최근에 이거 다시 잡은 게한 3개월 됐으니까요. 아, 이런 거 너무 아까운데 막 버려야 되니까. 적에게 얻는 금화가 49%. 아, 앵벌형인데요. 아, 원래 마인이세요? 저는 거의 서리법사, 계속 서리법사만 한것 같아요. 처음에 아는, 잘 모를 때는 어떤 분이 알려준 게 이제 적생 아이템 써서 저 레벨 때 적생 쓰면 10레벨에서도 사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적생만 모아서 시작을 했는데 아는 동생이 그 아이템을 좀이 서리법에 맞춰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하다 보니까 채널 활동 지금 7080 오유라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 채널 분들이 도와줘서 세팅하고 하다 보고 또 제가 좀 모아서 하고 하면서 공속이 이제 3.04 지금 노버프네요. 그리고 극하기 62%까지 최근에 요거 찬토르 받아서 공속으로 다쳤어요. 모조랑 일단은 지금 탱크 법사 세팅이거든요. 불멸왕 세트로 그 모조 챙기는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놓칠 뻔했네요. 렉 심해요. 렉 걸렸어요. 렉 걸렸어. 아이고 안 돼. 죽어 죽어 죽어. 모조가 6700인데도 이렇게 불타는 바닥 때문에 죽네요. 제가 아마 이거 안 눌렀을 거예요. 뭐 초정밀 막이든 뭐든 제대로 안 눌러서 제가 일부러 이분이 지겨우니까 다른 데 자꾸 가시는 것 같아요. 다섯 개 다쳤으니까 이제 우버를 몇분 만에 잡는지 봐야죠. 11시 14분. 아. 제일 싫으네. 아, 벌써 반피 됐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어우, 막 피가 쫙쫙 돌아요. 미치겠어요. 아, 마인이 차라리 솔프라기엔 좋죠. 마인 법사가. 저도 처음부터 뭐 서리법사를 한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파티 사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리를 하게 된 거고, 솔직히 그냥 일반 팟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제 원하는 공격력으로 맞춰서 솔직히 사냥하는 게더 재밌죠. 물론 이제 이팟 이런 어떤 고렉들만의 어떤 전문화된이라고 할까요? 편하게 말하면 분업화된 어떤 스킬 위주로만 이렇게 딱 맞춰 놓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사냥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캐릭은 저도 일부러 마인 법사 세팅이라든지 전기 공격력 세팅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천둥서리, 천둥 법사라고 하나요? 아, 지금 얘기하면서 하니까 게임에 정신이 없네요. 막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이 몹들 먼저 잡아주고 저의 마법사가 무적이 풀릴 때 가서 다시 올려주고 그 이제 한 마리 남았나요? 두 마리 남았나요? 아이고. 지금 우버를 잡아도 바로 불지옥 반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나중에 확팩 나오면 그때 만들 겁니다. 그냥 여기 몹들이 올 때까지 여기서 그냥 대기하래요. 네. 근데 짜증나요. 기다리기가. 악의 집행자, 딴 때는 저 뒤로 잘 오는데 오늘따라 안 오네요. 네. 그냥 저는 일부러 가서 먼저 얼리는 편인데 이 팟은 그냥 그 아까 처음 도착된 시점에서 그 대기하고 있으면은 몹이 다가오니까 보통 아까는 잡았는데 지금은 얘네가 갑자기 안 다가와가지고 직접 가서 잡았습니다. 네, 2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공속설입니다. 공속. 네. 데미지는 없는 공속설이. 안 얼어 왜 또? 예, 20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랑 합했더니 딴 때는 최소 25분 걸리는데.
이런 거 저랩들 줘야, 저랩이신 분들 줘야 되는데, 아, 진짜 아까워요. 막 요거. 에너지 폭발의 극대화 2%. 이런 게 너무 아까워요. 버리기. 아까 어떤 저랩분, 중국 사람. 친구 해줬더니 막 엄청 허접한 거 입고 있길래 막 나눠줬는데. 이거 아까 하면서 다 주승거려요. 이런 게 너무 아까워요. 이거 버리기가 모든 원소 저항이 80. 아까 혼자 잡고 있던 애 있던데. 아, 얘네야, 얘. 뭐야, 얘 아까 1렙이었는데 60짜리 랩도 있네요. 보면 1렙인데 왜 만렙으로 표시되지? 일단 우버파 끝났습니다. 20이나 해볼까요? 이 방에서. 다 쓰레기인데 제가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적에게 얻는 거면 얘네도 39%인데요. 얘는 더 높네요.
49%. 얘네가 앵벌이용 마법 아이템 발견률 39%. 지금 보시면은 잡았지만 불지옥 반지는 안 만들어요. 확장팩 때 쓰려고 그때까지 다 모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막 70개 막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요새 소몰이판만 하느라고 천문 장치 만들 여유가 없어요. 액트 3을 해야 되는데 액트 3을 안 해가지고 1막 2막만 해서 모아놓은 거라서. 그 우버팟 끝나고 이제 소몰이팟 한번 하려고요. 아까 중국 사람이었나? 아, 모든 원서 조항 이거 좋네요. 아깝다. 저랩일 때 이런 게 좋은데, 방패 저 방패 차고 옛날엔 게임 했었거든요. 법사 초보 때.
지금 제가 가는 데는 절에 61일 살에 친구 신청을 해놓고는 방 참가를 하려고 해도 안 초대가 안 되네요. 중국 애들이 좀 의외로 많아서 아이템을 주고 싶어도 못 주네요. 아유, 그냥 다 버려야 되나?